이렇게 눈 감고 먹어야 돼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현대백화점 그룹 홍보실의 손정호 선임 이소환 선임입니다. 더현대 서울점에 입점하게 될 박간의 빈대떡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바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. 와, 진짜 대박이다. 사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3대째 하셔서 그런지 여기 거의 박간의 빈대떡 골목인데요? 노점도 그렇고 저기 가게도 그렇고 진짜 맛평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지금 사장님이 2호점에 계신다고 해서 2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박금순입니다. 빈대떡 장사 한 40년 됐어요. 어느 정도 양도 일정하게 이렇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? 항상 일정하죠. 따라서 요즘 양이면은 조금 크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. 차이는 있어요. 말을 이쁘게 하고 그런 손님한테 조금 더 큰 거를 예, 그렇죠. 여기 붙여놓은 거 보면은 항상 일정하죠. 막걸리 땡기실 때 있으시죠? 빈대떡하고 막걸리는 궁합이 잘 맞으니까.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장님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. 김으로 스팀으로 이렇게 빈대떡을 맛있게 굽는 팁? 불조정으로 제일 센 불에서 바짝 익혀줘야 돼. 속은 야들야들 말랑말랑 해야 되고 겉은 바짝 익어야 돼.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서 해주는 게 좋아요. 손에 감각이 있어야 돼. 저도 한번 가운데로 가운데 여기를 잡고 잘못은 먼저 몸에 있는 튀기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감각이 있어야 돼. 이제 더현대 서울에도 있죠? 아, 그래요? 열심히 우리 딸이 더 바빠지겠죠. 연구를 해서 좋은 음식으로 감각이 있어야 돼. 이따가 맛있게 부탁드릴게요, 사장님. 네,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그 유명한 박간의 빈대떡에서 이 박간의 빈대떡과 육전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어, 무거워.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눈 감고 먹어. 너무 맛있어. 말이 짧으시네요. 사이다 까는 소리. 이렇게까지? 꼭 와서 드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그쵸? 너무 맛있어. 여러분들 진짜 맛있으니까 더 현대 서울에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딱 기분 좋게 박간의 빈대떡 현 사장님을 인터뷰하러 가보겠습니다. 사장님 그러면 막걸리 한잔 안 되겠죠? 막걸리 안 되지. 아직 근무 시간 24번.